네, 반갑습니다. 작가 황선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 책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책 자랑을 좀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작가들이라 이런 거예요.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쓸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주제가 딱 정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액티브해집니다. 내가 아, 뭘 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목이 하나 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 제목에서 소제목이 쫙 나오고 이게 동시에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민을 이렇게 다니다가 아, 내가 뭘 써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탁 제목이 떠오른 것 동시에 그게 내용이 또 제목이 떠오른 것 동시에 책이 한 권이 딱 이렇게 결성이 되거든요. 자, 이책 쓰는 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이 있었겠지만 딱 하나 1분 거 아이를 어떻게 꾸짖을까 고민했을 때 어떤 생각이 탁 돌으니까 불과 뭐 한 시간에 뭐그 순간에 하나 딱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책을 쓰다 보면 제가 이제 워드가 늦으니까 이게 막 온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워드만 빨리 된다면 하루 이틀 안에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늦으니까 그러다가 그 교정까지 다 탈고 딱 하고 딱 났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좋기로는요, 출판사에서 마지막 교정까지 다 보고 출판사에서 그 뭐죠, 인쇄소로 넘겼어요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내 손을 다 떠나거든요. 이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번에도 몇개 곧, 마지막에 내가 몇개 손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그 인쇄소로 들어갔더라고. 인쇄소 들어가서 이틀, 3일, 길게는 5일 안에 제 손에 책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선생님, 책 어디로 붙일까요? 하면서 주소 알려주고, 곧 뜯고 나서 책이 딱 왔을 때가 그렇게 설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책을 딱 폈을 때가 기분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책을 받고, 이제 오늘까지 며칠이 안 되었는데, 저 지인들이 막 축하 문자도 오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꽃도 오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며칠 전에 또 그냥 오래된 친구가 저를 좀 보자 하더라고. 이제 가니까 또 술도 앉아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면 여기 서구 쪽에 그 인천 서구 그 청라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한 분은 아 선생님 축하한다고 꼭그 저녁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또 이렇게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많은 시간도 깔깔거리며 또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서 내일부터 그죠? 이제 또 책을 한권 쓰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한 2주? 1주 끙끙거리고 또 책이 한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제 주변에 저하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 그죠? 그게 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하지 않고 깔깔거리며 막 웃고 즐기고 할 수, 즐긴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눈 사람들 그렇게 감사해요. 보면 다른 분들은 뭐 영감을 얻는다, 책을 쓰자고 하면 혼자 막 이렇게 끙끙거리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물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유쾌하게 떠들고 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떠오르거든요. 그때 메모 딱 해놓으면 거기도 책이 안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책 말미에도 썼어요. 제가 고독하고 힘들 때. 그런 게뭐 고독한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항상 즐거운데. 그래도 제 주변에 있어서 저의 성장을 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를 표현해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끊임없이 한쪽으로 움직여 가게 만들거든요. 저는 지금 책이 보면 거의 이제 집필이 끝나가는 게한세권 정도 있고요. 구상되어 있는 게한 5권, 6권 정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무리 안 썼는데 한 20권 정도는 이제 더쓸것 같기도 하고 꼭 이제 저하고 이제 제 방송 들으실 분들하고 해보고 싶은 거는 아이 꾸짖는 방법도 꾸짖는 방법이지만 저하고 책 쓰는 방법 같이 고민해서 저하고 꼭 공조했으면 해요. 예, 제가 제 책을 그 SNS에 그 우리 몇 군데 올렸더니만 이제 선배 한 분이 보시고 쭉 이런 뭐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세요. 뭐 교육 정책가에 뭐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그분이 책을 같이 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제가 보는 분야가 있고요.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저하고 뭐 공조합시다. 그렇게 제가 허락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책 쓰는 게
저하고 같이 책 쓰는 작업도 많아요. 대구 계신 한 분도, 이제 그분도 책 쓰는 게 자기 꿈이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원고를 저한테 보내달라 해서 제가 교정을 다 봐서 했는데, 제 책보다 더 많이 팔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공저도 지키러 갔겠네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책 쓰기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다, 저하고 같이 공저해도 되고요. 뭐 같이 해도 되고, 또 뭐, 비용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창작이란 참 좋아요. 우리는 정보 이용자는 항상, 그런 게, 이용하면서 돈 받네요. 근데 정보 생산자가 돼야지 되잖아요. 저희들이 나이가 30, 40, 50 정도 되면, 최소한 네 분야에 대해, 내가 즐겨하는 분야에 대해서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적으면 책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이 나와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딴소리 하는데, 책을 써보면 참 좋습니다. 책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저는 이 책은 근간은 제가 쭈루룩, 제 아이 키울 때 했던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쭈룩 하는데 며칠 안 걸려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나가기 전까지 한 30번을 교정, 제 스스로가 최소한 30번에서 50번을 교정을 해요. 또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내 안에 있는 가장 정제된 언어를 써요. 내가 아는 의 중에서. 그러자면 무엇인가 하면 책이라는 거는 나쁜 거를 쓰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거를 최대한 좋은 거를 끄집어내. 근데 그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을 30번, 40번을 고친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책을 교정하고 고치면서 누가 고쳐진다?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꾸는 작업에서 제일 좋은 건책 보기는 우리가 사람이 잘 바뀌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 5천 년만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안 바뀌어요. 독서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 책은 서너 건, 짧게는 5권만 읽으면 책한권쓸수 있어야지 돼요. 독서법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 100권 정도 읽어 들어가면 책은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자,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IQ 키우는 법. IQ 키우면서 뭐요? IQ 키우는 법 저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저하고 정보 생산자로서 책 쓰는 것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책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딴소리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제 다른 차트로 들어가요. 76쪽. 벌의 종류와 벌의 파괴적인 효과. 저는 이제 벌이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 될 거예요. 효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그 벌이 어떠한 그 악영향과 있나, 이렇게 파괴적 효과가 있나 보는 거예요. 종류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벌의 종류.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벌의 종류를 보면, 체벌하기,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협하기. 그 다음에 굶기기. 저희들 때 밥안 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내쫓기. 그 다음에 모욕 주기, 무관심하기, 일시키기, 금지하기.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인가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나머지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각 가정에서 무심코 하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은 그 체벌하기, 그러니까 벌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의 그러니까 종류에 대한 그 서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자, 뭐 이야기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들은 모든 인간에게 무한 능력이 깃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틈날 때마다 일러줘야 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위대한 천재성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그 가정교육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 가장 근본 중에 또더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천재성을 가졌는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가정교육의 가장 큰 덕목,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새로운 인간관, 요걸 바탕으로 했는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그 셋째 시간과 넷째 시간에 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으로 앞에 가서 이제 제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위대하다. 너는 무한천재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 그럼 아이들에서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위대하고 훌륭하고 바른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틀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해 줄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쉽게 쉬운 말로 바꿔가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을 세워주면,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은 칭찬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너는 위대하다는 대전제를 가진 새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남도 자존감이 높은 걸 알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에요. 그거는 타협과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생명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이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너는 훌륭하다. 너는 위대하다. 너는 대단한 천재성을 가진 무한 창조력을 가진 위대한 아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거야. 이 올바른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가치가 이렇게 높구나를 알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달라져요. 아, 너도 훌륭하구나. 너의 가치도 대단해요. 너의 가치도 괜찮은 거예요. 너의 가치도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라고 알아보줄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뉴 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것 해로 가서는 별일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뭐요? 6.25 거치고, 민주화 거치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 거치고, 그전에는 뭐요? 일제를 거쳤으니까 너무나 힘든 세계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투쟁.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해라. 왜? 전쟁을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시대에 그나마 이 정도로 끌고 왔던 우리 부모들은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이 그 정말로 굶어가면서 싸우대가며 떨어지고 가면서 공사장에 죽어가며 월남전에 전쟁통 겪어가며 일제 때 못 배워가며 군부 독재시도 이겨왔던 그래도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면 성실성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성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한 교육 이념인 홍익 인간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위대한, 그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이 저희들인 거야.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분법론적인 공산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공산주의 몰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변혁의 시대로. 그러니까 시대 담론이 끝이 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기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보다도 더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주의의 변화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죠. 하늘이 돈다. 에서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가 돈다 했다. 그런데 교황이 왜 하늘이 돌고 지구가 도는데 뭐가 달라진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종교재판을 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들 지금 하늘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하늘이 돌든 지구가 돌든 어차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그때의 세계사적인 변화를 왜 주느냐는 얘기인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게 안 가르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교육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에 대한 것들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국조 이념인 단군시대부터 내려온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저변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안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벌써 외국, 다른 민족 같은 우리나라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뭐예요? 정말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그 많은 질곡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영웅들이 있었죠. 제가 언제 한번 우리나라 통사를 큰 사건을 두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뭐 다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천동설하고 지동설에서요. 이것이 무엇이 달라지냐면 이렇습니다. 천동설이란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태양도 지구 중심을 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이 있나 하면
태양, 그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 그러면 이 지구에 보면 암석권도 있고 숙권도 있고 동물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지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누가 돼요? 인간이다. 그러면 이 인간을 또 지배하는 것이 누구였나 하면 바티칸이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었거든요. 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교황이라고 이야기돼요. 자, 그러면 이온 우주를 지배하는 온 우주의 운영 질서의 중심이 지구가 있었다. 지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었다. 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교황이었다. 천동설 때는 교황이 세계 전 우주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지구가 돈다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옛날에는 모든 권위와 하느님과 같은 어떠한 신권을 가졌던 그랬던 분들이 뭐예요? 자, 태양,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이 있다. 태양계가 있다. 그러면 변방으로 또 밀려나죠? 그 태양을 지구가 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도 부성물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죠? 동물, 식물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로 뭐예요? 또 하찮은 존재로 또 떨어지는 거야. 그 인간을 지배하는 교황의 권위가 뭐예요? 개꼬리에 붙어 문제만도 못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재판을 이루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공화정, 그런 게 뭐죠? 왕권이, 뭐요? 공화정으로 넘어가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어떤 변혁을 이루는 가는 거죠. 근데 저희도 아직까지 이걸 몰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고 난 이후 이분법 쪽으로 옵니다. 이분법 쪽으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 적당히 악을 저질러도 되고, 죄를 저질러도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해도 돼. 공의를 일으켜도 되고요. 뭐,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돼. 왜냐하면 저들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산주의가 몰락을 해버린 거야. 그 민주주의밖에 안 남아.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나야지 돼요. 시대사적인. 그죠? 자본주의도 지금 뭐요?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도 몰락해. 지금 자본주의 끝자락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본주의가 가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잖아요. 신자유주의 이런 거 벌써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야 돼. 민주주의 안에서는 뭐 했었어요? 서양에 있었던 과학, 그 다음에, 과학에는 잘게 쪼개갖는 거죠. 미분주의예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전체를 보는 경험을 바탕한 적분주의예요. 미분주의가 이제 끝이 납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게 민주주의도 폐기될 그런 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만 남으면 지상천국이 될줄 알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도 나타나는 거야. 그죠? 뭐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전체를 보는 적분주의를 바탕으로 하나 한 어떠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시대, 뉴 휴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포유류라고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란 다른 종류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종자는 따로 있어요. 인간은 위대성을 가졌다. 요거를 근간으로 한 어떠한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환원주의. 이게 동양,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을 위시한 동양에서 있는 환원주의, 적분주의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홍익인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서는 전생, 내생,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따진, 인연관을 따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복잡하고요. 일본은 철학, 일본 쪽처럼 그래요. 일본 철학은 아주 너무나 천박해요. 또 설사 깊다 하더라도 반성을 모르는 그네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중국과 우리가 남아요. 중국 철학도 좀,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상당히 노자 철학이나 장자 철학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전 세계 사적인 어떤 시대 변화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유물론, 유신론 시대에서는 다 끝이 나고 유신실상주의, 그러니까 내가 신과의 관계성,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홍익인간 이하 세계로 저는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가정교육에서는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 하면 너는 위대하다. 너는 훌륭하다.
아이가 뭐를 못해서 짜증을 내. 그건 아니야. 네가 짜증을 나는 건 네 안에 훌륭함이 있기 때문인 거야.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이가 시무룩해면 아니야. 나한테 100점이 있으니까 네가 시무룩해지는 거야. 나한테 0점이 있다면 화도 안 날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를 훌륭하게, 그 훌륭하다는 것을,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이 아이를 훌륭해가는 종적의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세세한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동학 전공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 아이를 수 많이 키워본 것도 아니고, 키워봤다 하더라도 저는 오류속에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가 뭔가 하면, 너는 위대하다. 너는 훌륭하다. 절대 양보를 안 됩니다. 요것이 가정이 이루어지면 뭐요? 새로운 우리나라의 시대 패러다임을 끌어갈 인재들이 같이 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위대하다는 건 뭐요? 너에 대한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훌륭하다는 건 뭐요? 새로운 인간관. 자, 이것이 뭐요? 이 세상에, 이 인류, 이 세상은 오로지 좋고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만 있다는 게 뭐요? 새로운 세계관이거든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주창하는 1분 꾸지람이나 모든 제가 쓰는 책들은 항상 이걸 근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또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에게 들어있는 천재성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아니 온 인류의 행복에 빛이 되고 힘이 될 것이며, 그죠? 이것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네가 태어난 이유. 자,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아주 힘들면 뭐요? 우리 부모 탓을 합니다. 철없을 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았느냐고. 자기들 둘이 좋아가지고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것이 아니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태어난 이유는 너는 정말로 위대하단다. 너 하나 태어나게 하려고 모든 조상님이나 삼신할매니나 위대한 신이 꿈에까지 너를 전제해줬다. 그 정도로 너는 위대한 아이고, 너는 전 세계의 70억 분의 1명으로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너는 훌륭한 자존감과 위대한 천재성과 IQ 3333의 위대성을 가진 게 너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태어난 이후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아이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를 헌신, 봉사, 공헌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해지는 건 뭐예요? 뭐 노래 잘 부르고 뭐 잘하고 뭐 세부적인 잘하는 걸 이야기해. 이렇게 잘하게 되려면 뭐예요? 근본적으로 훌륭하다고 알려주면 각 분야에서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근무소만 흉내를 내려고 하잖아. 근본 원리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 그 우화도 있잖아요. 까마귀가 공작의 깃털과 모든 새의 아름다운 깃털을 갖다 붙여봐도 바뀌지 않거든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대성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읽고 시간이 좀 지나네.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항상 아이들을 격려하고 훌륭함과 선함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러한 격려보다는 비난, 경멸, 심지어 아이들한테 폭력을 행사합니다. 격려는 아이들을 전진하게 하며 높게 올라가게 하지만 비난이나 경멸은 아이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른들의 부주의한 비난으로 문이 닫히고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비난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훌륭하게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이나 혼나면서 자랐다고 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을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여, 절대 아이들의 천재의 싹을 자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싹이라도 발견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훌륭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내내 해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요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그 아이들 대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제 부모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보면 어쩌면 엄마들보다도 학원 선생님 학원들하고 더 오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들이
어쩌면 아이들의 멘토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죠? 그게 학교 선생님은 공교육이니까 아이들한테 세밀하게 터치가 안 돼. 근데 학원이라는 울타리를 제가 그 경력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감 없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정말 편하게 지나거든요. 특히 저학년 그를 가르치는 학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멘토가 될수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지 돼.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엄마 아빠 싸우는 이야기 다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 심한 소리 했는 거, 아빠가 뭐 물건 집어 던진 거,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너 집에서 그래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 다 해요. 학원에 오면 이야기 다 해요. 정말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원에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그안 계셔가지고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안 좋지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있고 이 아이들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놀랐나 하면 한 아이가 막 투덜투덜하니까 그 엄마한테 혼났는 이야기, 아빠한테 혼났는 이야기 하면 오늘 집에 가 들어가기 싫어하고 학원에 와서 막 투정을 하고 막 가방을 던지고 해. 괜히 저한테 와서 그래. 그러면 저는 애들 다 답변해 주니까 이놈들이 저한테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러면 또 저는 또막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소리 하나 하면 한 아이한테 야, 너는 엄마 아빠 없어서 정말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아이가 너 새끼 무슨 소리 하니? 너는 엄마 아빠 너도 부러워 죽겠다 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나를 혼을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좋겠다.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학원에 뭐 거의 뭐 원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밖에도 볼일 보고 갔는데 분명히 학원서 마치고 갔는 아이가 집에 안 들어가고 뭐요? 인근 놀이터에서 가방 메고 혼자 이렇게 땅에 시무룩하고 있는 거 보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얘기인 거야. 이 정말로 사랑하고 이래야 될. 그러니까 막 보기만 봐도 좋아해야 될 그런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내 뱃속에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는 정말로 좋은 음악 듣고요. 좋은 사진도 붙여두고. 이빨이 아파. 그렇게 이빨이 아파서 밤새 끙끙 앓아도 뭐요? 진통제 하나 안 먹거든요, 엄마들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탁 태어나서 아이하고 나하고 눈을 맞추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더 예쁘고 더 기쁘고 더 좋아야지 되잖아. 근데 딱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조금 배우고, 조금 그런 말하고 말 배울 때부터 뭐요? 너 이거 안 돼. 저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미명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그 미명 아래. 근데 이게 가르침이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뭐요? 옥죄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뭐요? 아,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부모 없는 친구를 부러워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글쎄,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런도 뭐 아이 쪽에 모르는 저도 이런 책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로 이런 책 작업하고 이런 방송 작업하는 게 후배 엄마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래. 선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 꾸짖는 방법, 아이 훈육하는 방법을 안 만들어졌잖아, 우리 세대들이. 이거 정말로 대단한 교육학자들, 박사들, 교수들, 그다음에 그 문교부 있는 그 교육하시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교육부 있는 사람, 그 전문가들이잖아. 평생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 내 가정에서 아이 훈육법 하나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너무나 미안해요, 선배로서.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될것 같기도 해. 이제는. 잘못하면 터져요. 우리나라 잠재폭탄이 터져버립니다. 터지기 전에 우리가 밑에 불을 빼버려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같이 했으면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뭐 구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도 눌러주기도 좋고 해서 힘을 좀 만들어서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만큼은 이제 우리 손으로 해야지 돼. 남의 절대 그걸 안 해줘. 이거들 안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그러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방송 잘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래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외칩니다. 제 명함에도 딱 적혀있어요.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우리 생명사는 운동본부의 모토요.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저희 지부장님도 항상 그래.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그 지부장 회의 만나면 아 선생님 감사해요 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요?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해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런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고요.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또 다시 요거 잠깐 더 이야기하고 벌에 종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